다른 업체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본인 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회사는 그 대구에 있는 그 버너 캠핑 용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제라산업입니다. 뭐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구에서 이 위해까지 오셨잖아요. 네,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또 왔습니다. 어떤 제품 지금 선보이고 계시나요? 이제 여기 이제 내놓은 게 새로 나올 제품입니다. 네. 열면은 번호가 바로 되는 겁니다. 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가스가 바로 떨어져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뭐 과대 불편수도 상관없이 괜찮고 안전합니다. 네. 이게 이제 내년도 신제품으로 들어갑니다.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 내년도에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는 건가요? 예. 예. 이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고기 구워 먹거나 이럴 때는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이거는 그냥 예쁘게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서 이렇게 닫았다가 열면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는 모습이네요. 그다음 옆에 또 다른 제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요 제품도 이제 내년 뒤에 같이 나올 제품인데 지금 국내 유일하게 저희들이 그 유럽 인증 마크를 다 획득한 제품들인데 얘가 이제 그 일반 우리 버너들은 이렇게 다들 앞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앞으로 나올 제품들이 이렇게 전자입니다. 이렇게 눌리면은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렇게 여자분들이 겨울에 이 앞 전자가 안 튄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렇게 이제 개발해놨습니다. 전자로. 예,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 1구가 되고 5구가 되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막 가스를 못 쓰게가 실을 못 보여드리겠는데 정말로 라면 다섯 개 끓이는데 한 4분 정도면 끓습니다. 화력이 완전 로켓 수준입니다. 작은데 간편한데 또 화력까지 이렇게 네. 센 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시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것도 이제 6월 달에 이제 개발이 끝나가지고 이것도 로켓 불로 해가지고 불이 이만큼 오릅니다. 보통. 근데 이제 안전을 문제 유지해가지고 워낙 미니 버너다 보니까 가지고 다닐 때 많이 편한데 쓰기가 좀 불편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따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케이블을 같이 이제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불이 3개다 보니까 화력이 정말 셀 것 같아요. 예, 라면 한 개 600ml 정도 물이 들어가는데 1분에 끓어요. 아, 1분이요? 네. 정말 빨리 끓어요. 라면 말고 차 같은 거 추운 겨울에 차 같은 거 끓여 먹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밖에 날씨 추우니까 아무래도 야외용이니까 자, 물이 빨리 끓여야 되잖아요. 또 겨울에는 이 가스가 얼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 가스가 얼지 않도록 다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안전이 첫째 위주니까. 네, 또 다른 제품. 이게 또 눈에 띄는데요. 요새 1인용 또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혼자 예. 뭐 출조 나가시거나 또 캠핑 나갈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아주 얘는 이제 무게가 100g밖에 안 됩니다. 예, 무게 10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백패킹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편해요. 이 현재 제품도 저희들이 6월 달에 개발 끝나가지고 내년에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수출로 다 걸리가 있습니다. 이 제품 전부 다. 이게 수출 위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주 시 인정을 다 맡은 제품들입니다. 전부 다. 예. 어떤 제품이 좀 반응과 인기가 좋나요? 이제 그 제품 출시한 지가 얼마 몇 달 안 됐지만은 지금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뭐 사우디 저희들이 수출 물량이 내년 2월달까지 지금 이제 풀로 차가 있습니다. 이게 내수든 내수지만은 수출 쪽으로 이제 아주 그 활발하게 내년도에 더 움직일 예정입니다. 지금 중국 위해까지 대구에서 멀리 날아오셨는데 좀 박람회 출품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여덟 나라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한 세 나라 벌써 와가지고 지금 상담이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단가 던지면은 바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업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앞으로 각오 한 말씀이나 어떤 걸 또 기대하고 계시나요? 각오는 뭐 누구나 다 모든 그 한국 업체들이 똑같지만은 끝까지 합니다. 예, 한국인의 끈기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한다. 그럼 저희 뭐지? 제가 끝까지 그러면 간다 이렇게 예, 해서 끝낼까요? 예. 네. 끝까지 간다.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